와우. 자, 선수 소개합시다. WBC 아시아 슈퍼배드급 실버 타이틀 매치 감독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타이틀 매치 감독관은 WBC 아시아 고문이신 KBM 황현철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심 담동 시마카 종군 WBC 세계복싱평의 아시아협회 회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심 임준배 WBC 국제심판이십니다. 다음으로 부심 권혁진 국제심판위원이십니다. 이번 타이틀 매치의 주심은 33년째 WBC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재봉 심판위원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태국 국가 애국가가 제창이 되겠습니다. 모든 관람객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서 대표님, 있으십니까?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임서 대표님은 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금동호 선수에게 복서다 신희성 대표님께서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긴장되는 네, 오늘 경기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지금 이 시간 너무 벅찬 가슴으로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메인 이벤트 WBC 아시아 슈퍼배드급 실버 타이틀 매치 10회전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커너 덤복진진 도소 29세 신장 166cm 체중 55.32kg 12전 6승 4KO 3패 3무승부 전 한국 슈퍼배드급 챔피언 현재 WBC 아시아 슈퍼배드급 실버 챔피언 파이터 그 다음으로 이어서 첫 코너 태국 사이키오 복싱캠프 소속 25세 신장 175cm 체중 55.34kg 12전 7승 5KO 승 5패 파이트 사키트 라타코 이번 경기의 주심은 김재봉 주심입니다. 타이틀 매치 더 그렇지 더 오픈 더 버팅
오케이. 브라보. 라운드 원.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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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
라운드 3. 2022년 6월 5일 서울시 서민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태국의 차키트 라차코 선수와의 WBC 아시아 슈퍼팬터급 실버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에서 오늘 네, WBC 아시아 네, 챔피언을 방어한 우리 금동호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나리오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멋있는 선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오늘 경기 소감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저 네, 복서다 대표님, 신인섭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을 너무 수월하게 빼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선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더원 프로모션 신홍균 대표님하고 이제 저 힘드니까 저희 집까지 와서 이발 출장 이발 와준 우리 제 친구 주인화 친구, 그리고 뭐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제 친구가 이제 등장 음악을 만들어줬는데 고마운 친구 있고, 그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운동 수행 능력 향상 전문가 이제 노승우 트레이너님께서, 제가 사실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을 계속 다녔었는데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되는 거를 계속 역학적으로 계속 잡아주시고 하셔서 덕분에 많은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마이크 잡고 예.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외로워해 주지? 바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금요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